스털링 기대하고 있는 오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벌아요 디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뮤직맨 바이 스털링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현인데요. 기대하고 있는 베이스였죠, 제가. 네, 피카드가 화려하게 생겼죠. 아랫부분에 컨트롤부까지 이어져 있는 이 오현 특유의 그런 디자인과 그리고 탑에 까만색으로 바인딩이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이 아주 인상적인 마지막 모델 오현 베이스 레이 35QM 모델입니다. 스타링 바이 뮤직맨 가격은 116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승채씨 지금까지 우리 오현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 오현 중에 아주 이거 괜찮았다라고 하는 기억에 남는 오현들이 좀 SR 시리즈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요. 네네, SR 시리즈 너무 좋았죠. SR 시리즈는 네. 30-40만원대 그 모델들은 네. 그 모델 그 가격대의 오현들은 말도 안 되죠. 네. 진짜 진짜 짱이죠. 네. 가성비 빈티지 모디파이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빈티지 모디파이 오현 그거가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그 가격대에 SR 시리즈가 나오면서 오히려 빈티지 모디파이가 잊혀질 정도로 그죠 살짝 너무 그랬었죠. 가성비가 좋았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얘네 스카이에서는 그거 하나인데 네. 아이바네즈는 맞아 말도 너무 다양한 우리 라인업으로 이것도 있고, 우리 이것도 있다 이거 네. 저것도 있다 다 보여주니까 그렇죠 라인업이 많아 놀랬죠 그때 저희가 만점을 밥 먹듯이 먹고 갔던 시리즈들이었죠. 그 모델들 말고 또 뭔가 그거보다 살짝 높은 가격대 그 이제 중저가잖아요. 중가 정도의 가격대 50에서 한 100만원 사이 정도에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오현 모델은 없으실까요? 그 정도 모델, 가격에 남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강해요. 강해요. 그냥. 그 가격대가 그렇죠. 그거 다음에는 약간 하이엔드가 200 기억이 나기 가야죠. 때문에 네, 200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 뮤직맨 스타링 바이 뮤직맨 이 오현들이 100만원대 초반에 이 중가대에서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오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우선은 그 네. 전에 했던 오연. 네, 지난주에 코아. 네, 코아 그 코아 탑에. 코아 탑 네. 오연 소리는 좀 저한테 좋게 기억에 남는 거. 네. 이제 다음에 또 뭔가 괜찮은 오연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이제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 정도인 거고. 아, 예전에 그 뮤직맨 바이 스털링의 코아 탑 아, 그거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라고 기억이 나면은 그건 진짜 괜찮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그 아 이거는 괜찮다 싶어도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있고 그러다가 잊어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바네즈 SR 시리즈처럼 잊어먹지 않을 만한 그런 기회가 될지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오리 문양 가오리 문양의 스털링 스틱레이와 스털링의 어떤 고유의 디자인인데요. 승재씨 저기 이제 가오리 뭐 뭘 얘기하고 싶어요? 요리 좋아하시나? 가오리찜? 네, 가오리찜 좋아하시나? 네. 가오리찜? 아, 네. 가오리가 있나요? 근데 그게 가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가재미인가 무슨? 아니, 간재미 간재미, 간재미? 네, 간재미, 간재미라고 하죠 보통 가오리꽉, 그죠? 네, 가오리하고 간재미하고 거의 혼용해서 쓰지 않나요? 거의 저는 홍어를 아닌가? 좋아해요 홍어요? 네, 네 홍어 사키 홍어 좋아하세요? 네, 코는 못 먹는데 아, 애는? 애는 먹죠 애는 드시고 네. 홍어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군요. 홍어 무침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삼합 말고 일반 삼합 말고 무침 일반 삼합에서 김치하고 먹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고기 빼고 고기 빼고. 아, 그럼 그냥 홍어를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냥 홍어 자체를. 초고추장에 톡 찍었거나 아니면 간장에 톡 찍어서. 아 홍어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홍어를 좋아해요. 또 의외네요. 네. 화로회 이렇게 빨래처럼 이렇게 널어 드시는 것만 봐서 네. 홍어도 그렇게 먹어요. 홍어를? 네. 홍어를 여러 점씩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 느낌이 좋아서 아, 그렇군요. 많이 삭힌 거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러면 많이라기보다 이제 요 느낌만 나면 좋아요. 아, 그 느낌만 나면 이제 딱 그 입으로 숨쉬면 안 되잖아요. 네, 저 코로 하면 네 안무 그럼 홍어 전 있잖아요. 홍어 전 그게 왠지 비주얼로 보면은 전으로 붙이면 위에 이제 계란옷도 입혀져 있고 그러니까 왠지 그런 어떤 홍어의 그 센 냄새나 이런 풍미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은 비주얼인데 실제로 홍어전 좋아하세요? 저는 있으면 다 먹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봤을 거예요. 홍어전이 네. 홍어전이 굉장히 진짜 진입장벽이 높은 음식이더라고요. 오히려 홍어보다
암모니아가 열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센 냄새와 그 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안 먹어봤나 보다. 그러니까 홍어전을 뭐 제대로 된그 홍어가 그 삭힌 홍어를 홍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란옷이 그 암모니아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걸 한입딱 물어갖고 계란옷이 찢어지면 그 안에서 화장실이 폭발하는 느낌. 그래갖고 그 홍어 전문점 가면은 손님들 많을 때 이제 뭐 이제 주방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홍어전 몇 점씩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면 막 아저씨들이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런 거 이제 너무 암모니아가 세게 오니까 왜 우리 그 꿔바로우 할 때도 식초 많이 넣은 거는 먹으면서 맞아. 기침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모니아가 너무 세니까 온 식당에 기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정말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음식인지 몰랐어요. 홍어전이 홍어전 한번 도전해봐야 삭힌 되겠는데? 걸로 제대로 하니까 진짜 입안에서 화장실이 폭발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군침도네요. 홍어 네, 얘기하니까. 홍어 얘기하니까 침샘 여기 어금니 끝에서도 침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네, 가재미 얘기하다가 홍어까지 왔습니다. 네, 네. 전 가오리 요리 좋아합니다. 네, 가재미가 아니고 간재미 얘기하다가 네, 가오리. 네, 그렇습니다. 네, 가오리의 형상을 띤 스털링 바이 뮤직맨 오염 베이스 레이 35QM 스펙 살펴볼게요. 퀼티드 메이플 탑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 블랙 로즈우드 지판 오픈백 머신에 대해 45mm 너트 너비 12인치 지판 공률반 주름 22프렛 그리고 뮤직맨 디자인도 험버커 픽업 장착돼 있고요. 원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헤비듀티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청하면서 말해볼게요. 네, 117이겠죠? 네, 117이고요. 무게가 이거는 오히려 그죠? 헷갈리죠 그 지금. 오염보다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죠? 그 오염보다 가벼운데 네. 약간 헷갈려. 그렇다고 뭐 아주 가볍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면은 나는 0.1이 올라가 있네요. 네, 한번더 누르면 돌아갑니다. 아까 4. 몇이었죠 그게? 61이었어요, 아까. 그러면은 얘는 확신합니다. 4.32. 전57. 지난 시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나? 예! 아, 5-1.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3승 가져가겠습니다. 아, 4.51이요. 오늘은 조금 우울해져야 되겠다. 어쨌든, 예! 네. 우리가 지금 고속버스 탄줄 알았네. 하도 무거운 것들을 들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결국 4.5는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45요. 아, 44요. 네. 얘는 81? 85. 4485.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베이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토글은 중립입니다. 와, 야, 이게 너무 센거 아니야? 네, 어우, 출력 세네요. 네. 오, 하이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력한데요. 상당히 센데? 야, 까불지 마 이런 느낌인데. 너무 강한데? 되게 중후한 그런. 네, 그렇습니다. 자, 뒤에 픽업이요. 메이플 탑이라고 화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었네요. 그러게요. 네. 어떤 화사하다, 밝다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네, 중후하고 무겁고 세고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네요. 이것도 미들 좀 많아요. 네, 하이하고 미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아서 하이를 아예 빼볼게요. 자, 하이를 다 올리면 네, 이 상태에서 중립에 놓고 미드를 다 올리면
하이미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저음을 다 올리면 어우, 저 밑에 벌벌벌벌 거리는 거. 이거 5연치면 장난 아니겠네요. 네. 네. 자, 엄청나네요. 요 정도의 EQ 감이 있습니다. 네, 슬랩 한번 사운드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하이가 세니까 좀 낮출게요. 그리고 로우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올리고 저음을 조금만 내릴게요. 네, 슬랩톤은 뭐, 네, 무난 적당한 괜찮은 슬랩톤이 나오죠. 하이를 좀더 올려도 중립에다 놔도 되겠네요. 저는 이 소리가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요 톤으로 연주 네, 한번 6, 4, 2, 3 그때 했던 거 네. 똑같이 A 마이너로 가볼게요. 1, 2, 3, 4. 마이너 해서 6154 가볼게요. 1, 2, 3, 4. 5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앞에는 피크로 쳤고요. 네. 두 번째는 손으로 쳐서 네. 아마 사운드 질감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벙벙벙벙벙 들어보시면 얘가 생각보다 좀 많이 퍼지네요. 네. 네. 생각보다 좀 잡혀 있는 느낌 아니고 네. 저음을 조금 깎아 볼까요? 미드를 조금 올리면 혹시 모르니까 네. 하이를 조금만 내리고 리어피어 같은 느낌으로 그냥. 그래서 사운드는 좀 코어 쪽이 좀 더 제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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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려 나오는 어떤 그 압도적인 질감은 아주 좋고요. 사운드의 디테일이 코어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있나요? 네. 하지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3의 아이바네즈 5연 SR3752 네, 아이바네즈 5연 이어타임스? 이어타임스님 네. 네, 여기서 G밴 이어타임스님 네. 아이바네즈 SR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점 하고요. 한 줄평 홈런 타자의 좌익수 안타 네, 홈런 타자의 좌익수 안타. 좌익수 안타? 네. 홈런 타자의 좌익수 안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네. 나중에 한번 더 제대로 좀 대충 댓글 한번. 네. 홈런 타자의 뭐 좌익수와 밀어친 안타도 아니고 뭐. 그죠. 네. 홈런 타자의 좌익수 안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무슨 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타자인지 좌타자인지 설명도 없고요. 뭐 밀어친 건지 땡겨친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이걸 궁금증을 유발하신 건지. 네. 네. 선물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해명 한 줄평을 달아주시면은 네. 그때 네. 다시 소급해서 처리해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홈런 타자의 좌익수 안타. 네. 홈런 타자가 홈런 타자인데 좌익수 안타를 쳤다.
좌익수 안타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좌익수 플라이도 아니고 홈런 타자의 좌익수 플라이 뭐 이랬으면은 그냥 원래는 그 정도 할 좌익수 앞에 안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좌익수 키먹이는 안타 보고 계시다면 네. 네.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승진 씨부터 한 주 펴드릴게요.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가격 때도 많이 저렴하고 그래서 네.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자, 제 한 주 평은 코어가 비싸다면 요놈으로. 네, 코어가 비싸다면 요놈으로. 근데 코어랑 얘랑 6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코어를 가지 않을까. 또 할인해 주시겠죠. 네. 사장님이 네. 할인율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메이플탑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화살 거라는 것도 오해인 것 같아요. 선입견이죠. 메이플탑이 밝을 거라는 선입견을 버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점수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네, 오늘은 거의 점수가 그냥 같이 가네요. 이렇게 오늘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건 코아. 네. 코아 저거 오연은. 네, 승채 씨 한 줄 평이 궁극의 오현이었단 말이죠. 네. 그 정도의 한 줄 평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가격대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어서 네, 122만, 100만 원대 초반하면 이제 앞으로 스탈링 바이 뮤직맨에 저한테 이제 좀 물어보세요. 베이스치는 네. 이제 뭐 학생들이나 물어보는데 100만 원대 초반대 오현 뭐 사야 돼요? 그럼 딱히 얘기해 줄게 없거든요. 이거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네, 소리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제 네. 해줄만한 악기가 생긴 거죠. 이제. 그 거기서도 코아 탑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얘기할만 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레이 35 QM까지 같이 보면서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 품질이 보증되는 네, 그런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베이스 시리즈를 쭉 봤습니다. 중가격대에 가격에 약간의 디테일한 EQ잉을 통해 메이드 인 USB 암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네, 미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타들 네, 잘 여러분들의 구매 목록에다 놓고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승재 씨는 제가 다음번에 오현 나왔을 때 100만원대 초반에 기억나는 오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기억이 나면 진짜 괜찮았다고요. 진짜 괜찮은 거고 네, 그때 또 잊어먹는다면 그냥 적당히 괜찮았던 그런 오현들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와. 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털링 바이 뮤직맨 시리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좋은 기어들 모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베이스가 좀 신제품들이 많다고 해요. 평소보다 저희가 승채 씨와 함께 할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주 봬요. 네, 네. 베이스 리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승채 씨와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